프로젝트 카스2 e스포츠 2차 지역 예선전. 오늘은 천안이 먼저 합니다. 반다이 남코와 인트라게임즈 그리고 PSR이 함께 합니다. 자, 예선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선수 먼저 불러줘야 되겠죠. 선수들 오늘 참여한 선수 총 9명의 그 천안의 레이서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일단 12번에 이기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11번에 조건희 선수, 그리고 10번에 전국빈 선수, 그리고 9번에 정장희 선수, 그리고 8번에 윤종서 선수, 그리고 7번에 강기웅 선수, 그리고 6번에 박지훈 선수, 그리고 5번에 이상진 선수, 그리고 4번에 강동혁 선수가 스핀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9명의 드라이버가 레이스 펼칠 텐데, 일단 뭐 제가 아는 드라이버들은 이 4번, 5번이에요. 4번, 5번에 지금 강동혁 선수라든지 뭐 이상희 선수가 뭐 기존에 계속 그런 레이싱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시뮬레이션 레이싱 대회에서 계속 봤던 선수들이고, 이번에도 타임어택 타임 굉장히 그 이 두 선수 모두 좀 출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전이고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말하지만 오프라인 경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예선전 단 5분 한 두 번 정도 실수하면 그대로 어제처럼 좀 트라이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아웃랩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강동혁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왔거든요. 아, 이거는 조금 불운이 따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 남았고요. 이제 슬슬 한 대씩 그 타임이 찍힐 것 같은데, 아주 가장 먼저 지금 트라이하는 차량은 10번의 전국빈 선수네요. 그 전국빈 선수 한번 모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빈 선수가 이제 10번 차량을 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 연습 많이 했어요. 이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저기 150 이상으로 돌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이 트랙에 대한 숙달이 엄청 됐다는 거거든요. 자, 타임 나오죠. 8초 447. 야, 기록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5번에 이상진 8초 056 기록하면서 0.3초 앞선 기록 나오고요. 그리고 6번에 박지훈 선수가 11초 349 나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윤종서 선수가 6대 13초 때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이 봤죠. 마지막에 또 트라이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이번 2차 예선전에 늘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그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인저리 타임 때 빵 치고 폴 포지션 잡는 경우도 영등포에서 나왔었고요. 야, 지금 차량이 굉장히 또 밀집해서 또 CK인에서 스핀하는 차량도 있었네요. CK인에서 또 스핀하면 또 굉장히 또 아쉽죠. 누구죠? 지금 7번에 강기웅 선수가 다시 피트해서 출발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트라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지금 5번 누구죠? 이상진 7초 563. 쭉쭉 랩템 뽑아냅니다. 그리고 10번에 현재 2등 10번에 전국빈, 그리고 4번에 강동혁 선수가 9초 1000인데요 자, 이번에 아마 갱신이 될 것으로 보이죠. 자, 트라이 찍었는데요. 지금 9초 4. 마지막 트라이 하지 못했어요. 이거 사고 났다는 거는 시간이 이제 없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7초 5. 확실히 지금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면서 7초대. 거의 유일한 7초대가 지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25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트라이 가능하거든요. 자, 4등에는 조건희 선수, 12번에 이성 선수가 5등이고요 6등에 6번에 박지훈 선수, 그리고 9번에 정장희 선수, 그리고 8번에 윤정서 선수가 8등, 그리고 9등에는 7번에 강기웅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LBA의 와킨슨 저주는 러블맨도 처치 못할 텐데 그래도 화이팅 키우.
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진 선수가 7초 217까지 찍었어요. 이거 거의 타임 트라이얼 기록이거든요. 엄청난 타임으로, 와, 엄청난 타임으로 예선, 야, 압도적인 페이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두 자리를 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야, 7초 때라면 지금 2등과의 격차 1.2초. 지금 어마어마한 타임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굳이 1등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 2등 싸움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야, 아무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통과를 했는데, 지금 반면에 3등권이 지금 9초 4, 9초 8, 10초 1, 10초 2. 이거 굉장히 또 박빙인데요. 자, 예선전 시간 지금 15초. 이제 인저리 타임 지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시간 다 됐죠.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끝나고. 아, 일단, 아, 이상진 선수의 페이스, 이거는, 야, 거의 뭐, 놀라울 정도네요. 일단, 방금 스타트 연습했죠, 이 선수? 야, 철저한 준비까지 합니다. 그 와중에 스타트까지 연습한 이상진 선수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순위 예선전 그리드 마무리됩니다. 5번에 이상진 선두고요. 그리고 10번에 정국빈 2그리드, 그리고 4번에 강동열 선수가 3그리드, 6번에 박지훈 선수가 4그리드, 그리고 11번에 조건희 선수가 5그리드, 그리고 12번에 이기성 선수가 6그리드, 그리고 9번에 정장희 선수가 7그리드, 그리고 8번에 8등이네요, 윤정조 선수, 그리고 마지막 9등에는 7번에 강기웅 선수. 이렇게 그리드 배정이 끝이 납니다. 야, 지금 1등의 랩타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야,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여기는 프로젝트 카스2 2차 지역 예선전 천안점입니다. 반다이 남코 인트라 게임즈 PSR과 함께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이, 이제 결승전이 단 4바퀴 만에 그 단기전이 시작될 건데, 일단 1등 타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나머지 그 선수들이, 1등 타임 너무 빠른데, 1등을 그냥 없는 사람 셈 치고 좀 그렇게, 일단 어쨌거나 3등 안에만 들면 본선 진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등권이 굉장히 타임이 오밀조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점, 이게 지금 세 자리 티켓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물론 그렇지만 이게 1등이 랩타임이 굉장히 빠르지만 레이스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1등이 초반에 1코너 무리하게 또, 나 빠르다고 우왕 가다가 그냥 미끄러지면 그야말로 그냥 엄청난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이 경기 진짜 좀 예측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벌써부터 좀 1등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워낙 이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선수다 보니까 다들 팬도 많고 또 안티 팬도 많고,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경기가, 응원이 아닙니까? 안티 팬입니까? 잠시 뒤에 일단 경기, 팬도 뭐 안티 팬도 팬이니까요, 그죠? 자, 잠시 뒤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동기화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경기 시작하네요. 자, 불 들어왔죠. 자, 그린 스타트 됩니다. 자, 1그리드 이상진 선수고요. 그리고 2그리드 선수는 그냥 바로 그냥 10번에 정국빈 선수는 그냥 뒤따라 바로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지금 6위권 여기 지금 몇 대인가요? 지금 12번에 이기성 선수가 컨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체험위권 밀려나고, 지금 8번에 윤정도 선수가 6등, 그리고 5등에는 지금 9번에 정장희 선수, 그리고 4등에 11번에 조건희, 그 4번에 강동현 선수가 3등이고요. 2등에는 10번에 정국빈 선수인데, 지금 2등 3등 간의 싸움이 또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1등 2등 간격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8등, 9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12번에 이기성 선수와, 8번에 윤정서 선수가, 지금 코스아웃을 하면서 굉장히 후미권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 3등, 그리고 지금 4등, 5등 싸움도 좀 만만치 않은 싸움 시작되겠는데요. 9번에 장희 선수, 그리고 11번에 조건희 선수, 이 두 대 간의 싸움도 치열한데, 지금 1등부터 3등까지 1.5초 이내에 지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제가 이름 읽는 동안에, 캐치하지 못한 부분,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혹시나 유튜브로 다시 보시는 분들은 이 장면 채팅창 다시 읽으면서 되돌려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진 선수가 도망치고 있긴 한데 뒤에 따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3등권 싸움이 지금 2등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0.7초, 0.8초 싸움이거든요. 벌써 두 바퀴째, 지금 두 바퀴 반 정도 돌아 나가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반 이상 경기가 이제 다음 랩, 그 다음 랩이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4등, 5등은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는 상황, 5등, 6등인가요? 5등, 6등 계속, 4, 5, 6등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7번에, 지금 강기웅 선수가 오늘 빨간색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을 가지고 지금 5등을 엄청나게 지금 푸싱하고 있습니다. 0.4초 차이고요. 지금 1, 2, 3등은 간격이 조금씩 벌어졌네요. 야, 지금 생각보다 사실 정국빈 선수가, 이 페이스가 남다른데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동혁 선수가 좀 더 잘 탈 줄 알았었는데 정국빈 이 지금 닥보스가 엄청난 페이스를 기록하면서 지금 3등이 전혀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후미권은 진짜 5등 6등은 거의 꿀잼 경기 나오는데요. 인생 경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7번에 지금 강기웅 대 지금 6번에 박지훈 간에 지금 5등 6등 한타 싸움입니다. 지금 CKN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붙어갈 수 있죠. 그렇죠. 앞차가 브레이킹 좀 빨리 가져가면 뒤에서 좀 레이트한, 지금 실수 나왔거든요. 그대로 지금 가속도 살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여기다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가속도를 사용해서 쭉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진이 있거든요. 지금 레이스 페이스 탑입니다. 6초 9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타임 트라이얼 아니거든요. 1등에 지금 이상진 엄청나게 지금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7초 1페이스 이거 내가 그냥 바로 우승하겠다. 와, 뒤에 차량들이 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벌써 3랩째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5등 6등 간격이 거의 붙었거든요. 지금 0.2초 차이로 지금 5번에 5등에 6번에 박지훈 선수와 7번에 강기욱 선수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오르막 올라가면서, 빵했어요. 좀 무리했죠. 지금 빨간색에 강기웅 선수가, 좀 최대한 가보려고 하다가 지금 펜스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 거죠? 자, 잠시만, 여기 3등권 싸움이, 이거 좀 재미나게 흘러가겠는데요. 지금 3, 4, 5, 6등. 그러니까, 강동혁 선수, 그리고, 지금 바뀌었네요, 3등이. 지금 3등이 9번에 정장희 선수가 3등 올라왔고 우리가 지금 강동혁 선수가 4등으로 밀렸습니다. 자, 마지막 랩 돌아 나가고 마지막 랩 이제 다 왔거든요. 마지막 안쪽을 파고들면서 충돌 마지막 충돌. 야, 지금 3등 싸움인데요. 역전이 됐어요. 마지막에 강동혁 역전 성공하면서 3등 올라갑니다. 와, 마지막에 이거를 살았어요. 마지막에 안쪽 파고들면서, 야, 이게 사실 마지막에 역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었거든요. 야, 이거 천안점에서, 와, 기사회생하네요. 야, 강동혁 3등. 자, 1등에는 당연히 이상희 선수고요. 10번에 조건희 선수, 10번에 정국빈 선수가 2등. 그리고 지금 잠정적인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지금 기록상으로는 4번에 강동혁 선수가 3등입니다. 그리고 4등에는 아쉽게도 진짜 한끗 싸움이었죠. 정장희 선수가 4등. 그리고 5번에 5등에는 7번에 강기웅 그리고 박지훈 그다음에 이기성 8번에 윤종서 11번에 조건희 선수 순으로 마무리 되겠네요. 야, 지금
와 깜짝 놀랐어요. 저 마지막에 거기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야 그대로 그냥 역전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일단 경기 결과 나옵니다. 역시 이상진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고요. 뭐 베스트 랩 6초 9 거의 뭐 타임트라이얼 보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2등에는 뭐 안전하게 정국빈 선수가 2등 그리고 3등에 와 막판에 진짜 기가 막힌 변수였죠. 결국 3등에 강대호 선수가 현재 현재는 3등인데 또 페널티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또 순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4등에 9번에 아쉽게도 지금 정장희 선수가 4등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카스투 e스포츠 2차 지역 예선 천안점 여기까지였습니다. 반다이 남코 인트라게임즈 PSR과 함께했습니다.